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 칼럼 호크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푯대를 향하여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안정된 삶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당대 최고의 율법기관이었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고 또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꿈이 바뀔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반대하며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의 수장이면서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도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만 헛된 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일생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껏 꿈꿔왔던 그의 삶의 목표가 순식간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원하던 바이 세상에서 바라던 안정된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는 바울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바뀐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이제껏 달려왔던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았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부름의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리라고 마음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골이 날지 못할지는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단지 예수께 붙잡힌 바된그 구원을 위해 자기가 할 일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오로지 그 목표, 푯대를 향한 목표에 올인하기 위해 뒤엔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또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잘 되어야 이기고 이긴 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믿음에 이겨야 상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도 좋지만 첫째 믿음을 이겨야 합니다. 믿는 자 모두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바울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일이 잘 되어야 이기고 이긴 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믿음에 이겨야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도 다 해당 사항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